윤석희 오늘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먹으러 왔거든요. 어디냐면 여기다. 아, 지나가네. 여기가 굴돌이라고 자연산 생굴뱅이 전문점인데요. 제가 굴뱅이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굴뱅이를 좀 먹어볼게요. 사장님 여기 네. 그 메인 메뉴에 백골뱅이탕 저거 하나 주세요. 네, 저거랑 3인실 브레시. 굴뱅이 내장에 찍어도 쉽게 맛있거든요. 머리 핀 머리가 머리를 이렇게 좀 핀을 좀 찔러줘야 돼요. 먹을 때 약간 좀 걸리적거리니까 저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야, 완전 제대로 얼었는데. 아, 생겼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여기 일찍 와가지고 제가 첫 손님이거든요. 짠! 완전 시원해, 완전. 이거 육수랑 네. 굴뱅이는 바로 드셔도 되고요. 네. 어묵고추만 조금 더 익혀주세요. 아, 네. 굴뱅이요? 네. 굴뱱이 몇 번 먹어봤어요. 아, 이게 되게 엄청 쉽게 좋아해요. 빼는 방법이 있어서. 네. 이렇게 돌려서 빼시면은 네. 이제 내장까지 엄청 잘 나오거든요. 오. 이 내장은 이제 기름장 찍어 드시면 더 맛있고. 네. 이것도 저희가 직접 만든 장이거든요. 아, 네. 이거 찍어서 이제 김이랑 깻잎이랑 무순이랑 알차를 넣어서 싸드시면 제일 맛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것도 먹는 거예요? 네, 요거 똑같은 내장이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오. 네, 잘 빠져요, 저희. 네. 와. 이거. 너무 맛있어. 짠. 싸 먹을 수 있는 야채들이랑 이제 네. 육수에 넣어서 먹는 야채들이랑 이렇게 양념장이랑 뭐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굴뱅이랑. 아, 그게 육수예요? 육수까지 이렇게. 오. 제가 한번 까볼게요. 잘 깔 수 있을까? 찍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위에는 따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소주. 짠. 맛있어, 맛있어. 내장 참기름 찍어 먹으라고 하니까. 골뱅이 내장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대로 치면은 간 같은 느낌? 아니, 요새 날씨가 좀 덥더라고요. 덥더니 오늘부터 갑자기 기온이 확 내려가가지고 가디건을 입었는데 먹다 보니까 좀 더워. 그래서 좀 덥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거 골뱅이를 안 먹는데요. 뭐지? 달팽이는 먹는데 골뱅이는 징그럽다고 안 먹는데요. 아니, 이 맛있는 거 왜 안 먹어? 진짜. 니가 안 먹어주니까 너무너무 땡큐지만. 깻잎이 싸가지고 이 소스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알차도 여기다가.
너무 뜨거, 너무 뜨거. 빨리 입속에 넣어줘야 돼. 씹을 때 날치알이 톡톡 씹힌다. 골뱅이탕 하면 국물이 생명이잖아요? 국물. 와, 시원하고 칼칼하다. 어제랑 그때 술을 안 마셨거든요? 왜냐면 오늘 골뱅이를 소주에다가 맛있게 먹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술 안 먹었는데 술을 꼭 참은 보람이 있어요. 진짜 짠. 그래서 저는 진짜 딱 술 이틀 안 먹으면은 살짝 살이 빠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붓기가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영원히 안 먹으면 날씬해질 수 있는데 또 영원히 안 먹고 산다는 거는 뭐 나에게 죽음을 달라. 간장 이 양념장 찍어가지고. 아우 뜨거, 방심했다. 술을 이틀을 굶고 마시면은 술이 훨씬 맛있어요. 싸가지고 날치에 올리고. 날치에 많이. 이렇게 살살 이렇게 파내면은 와 혼나리다. 이렇게 이게 진짜 이게 별미야. 그 순대 간을 한 10배 정도 농축시켰다는 느낌이랄까? 짠. 탈국수도 넣어서 먹을 수 있거든요? 탈국수랑 감자전? 아, 감자전이랑 칼국수 추가해주세요. 추가해드려요? 네. 윤석희. 네. 술 먹으니까 또 열이 확 올라오네. 신나 신나. 짠. 이게 골뱅이가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똑같은 골뱅이인 거죠? 똑같은 골뱅인데 이제 네. 자연산이다 보니까 네. 그날 이제 크기도 다르고. 아~ 이거 작은 거는 다슬기 큰 거 같아요. 아 약간 그런 소리 많이 하세요? 네. 이거는 진짜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걸 내가 먹어 없애주겠어. 진짜 완전 맛있어 보이죠? 제가 사실 골뱅이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너무 빠져들었대. 오! 열무치 맛있겠다. 열무치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가니까는 이런 열무김치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 있죠. 맛있어. 오! 오, 나도 이제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재료가 너무 맛있어 버리면은 사실 깻잎이든 김이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이거 양념이 찍어가지고 그냥 먹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
지금 면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와, 완전 뜨거 보인다. 아주 타이밍이 적절했어. 여기서 불 꺼야 돼. 저는 진짜 심각한 꼬집파여가지고. 유 좋고요. 짠. 저희는 감자 체전이거든요. 네. 와, 그 감자 체전이 생긴 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후라이 포테토? 후라이드 포테토인가? 후라이드 포테토 같이 생겼어요. 뭐 찍어가지고. 바삭바삭. 그냥 한국인의 후라이 포테토 느낌이라 되나? 소주가 뭐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반장이 나와버리는 거는 이거는 조금 술을 한 번 더 먹으라는 그런 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마실게요. 짠! 이거 마시고. 아니, 여기서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취할 것 같으니까. 아, 그래도 소주는 먹고 싶으니까. 여기 한라산이 있네요. 한라산 흘러주세요. 한라산 다 먹으면 너무 취하니까. 한라산은 우리 약속해요. 딱 반병만 마시기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손목 스냅이 안 되는 걸로. 짠. 주종을 바꾸면은 더 많이 취하고 뭐 수치가 더 심하고 이런 말이 있긴 한데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참이슬 먹다가 뭐 한라산을 먹었다 중간에 뭐 이러면은 확실히 더 취한다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쪼꼬미다, 쪼꼬미. 이렇게 쪼꼬미 먹을 때마다 사실은 조금 미안해요. 왜냐면은 너무 어린애를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나? 약간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오징어도 금어기가 있듯이 자그마한 애들이랑 풀어주고 더 이제 성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잡는 걸로. 이미 안 떨어져. 깻잎에 싸먹어도 맛있지. 감자 전이 너무 바삭하고 맛있어요. 저는 무조건 바삭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바삭해야 됩니다. 짠. 칼국수도 칼국수인데 감자전이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완전 너무
센 느낌이네. 몇 톨지? 이거는? 아, 20. 팔랑한 17톤 줄 알았지. 누가 21톤인지 어떻게 알았어? 21톤이에요. 아, 어쩐지 취향도 했어.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거지? 윤조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취하면 취할수록 혼자 한잔 아껴 먹어야 되는데. 네, 사실상 그게 쉽지 않은 게 반대로 전 취하면 취할수록 한잔 한잔 그냥 막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잔 한잔 아껴 먹기 위해서 이거 한잔 마시고 이게 막잔이 아니고 이거 먹고 이제 막잔. 짠. 이제 뭘 먹고 이렇게 매운 건지 모르겠지만 먹다 보니까 너무 매운 거죠. 약간 국물이 칼칼하긴 해요. 국물이 맑은데 칼칼한 느낌 아시죠? 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오늘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오늘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셨거든요. 저는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시면 살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커피 딱 한 잔만 마시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려고요. 네.